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38회 중급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25번까지 저랑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역시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연천, 공주, 단양으로 경로를 잡았습니다. 자, 연천에서 선사 박물관을 보고 막집 만들기 체험도 하고요. 석장리에서는 자갈돌 뭐 집게 문화층에서 출토된 유물을 또 확인합니다. 단양에서 주거지 동굴 체험을 또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대인가?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들이죠. 자,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유물로 올바른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답은 쉽게 2번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1번은 뭐냐면 돌로 만든 갈판과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갈돌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겠죠. 자,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정답이 되는 것이고 3번의 경우에는 가락바퀴라는 겁니다. 자, 가락바퀴라는 것도 원시적 수공업에 이루어진 상태, 원시적 수공업을 보여주는 건데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자, 4번은 반달돌칼입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5번은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지요. 자, 빗살무늬 토기는 역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적지가 좀 나왔으니까 혹시 유적지 부분이 생소하시면 다시 주요한 유적지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자주 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건국 이야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왕운기라는 책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왕운기는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이승유가 쓴 건데요. 자, 처음에 단군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금 무진년의 나라를 세웠다. 자, 그러면 단군왕검이 세운 나라는 고조선이고 삼국유사가 고조선의 기록을 하죠. 그 뒤에 제왕운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당하는 나라가 이 고조선과 관련해서 옳은 설명을 찾아야 되니까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읍군 삼노라고 하는 지배자, 이런 군장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옥저와 그 다음에 동해 지역이죠. 자, 그 다음 철을 생산해서 낭랑, 외 등에 수출했으면 삼한중에서 변한일 겁니다. 화백해인은 신라가 되겠고요. 자, 일책 12법은 제가 어디 어디 다 해당된다 그랬죠? 당연히 부여도 되고, 이거는 고구려에도 있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쉽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신지라는 군장이 나왔고요. 신지. 그 다음에 소도라고 하는 벼룩이 나왔습니다. 자, 소도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아, 이건 재정분리사회인 삼한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진대법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했던 거고요. 자, 책화라고 하는 풍습도 역시 동해 지역에서 있었던 풍습입니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것은 부여죠. 자, 그러면 제천 행사를 두 번 하는 것, 5월에 씨 뿌리고 10월에 추수를 하고, 여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범금 8조, 즉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 2, 3번 해가지고 쉽게 쉽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점수를 막 따서 올려놔야 됩니다. 아셨죠? 4번입니다.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뭐냐? 고구려의 한성을 점령하다. 고구려가 한성을 점령하다. 고구려가 한성, 한성은 백제 수도입니다. 자, 그럼 이 왕이 한성을 점령했고 계로왕을 사로잡아서 죽였다. 그럼 이 왕은 누구죠? 그렇죠. 장수왕이 자 평양천도 하고 그 다음에 한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럼 왕의 업적, 제가 딱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장수왕은 평양천도를 하고 자 평양천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 뒤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 이후에 충주 고구려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 대왕이 쓴 겁니다.
22 담로 설치는 백제의 무령왕의 업적이고요. 낙랑군을 축출했다. 그럼 고구려의 미천왕입니다.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신라의 진흥왕이죠. 자, 우리 중국 문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묻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왕들의 업적들을 정리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지도가 나왔네요. 능산리 고분군 나왔고요. 국남지, 정림사지, 낙하, 부도산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제 수도가 한성이 있습니다. 한성에서는 항상 풍납토성, 몽촌토성 찾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웅진이다. 웅진이라면 자, 공주죠. 그러면 송산리 고분군이나 또는 뭐 공산성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낙하암 부도산성 등은 어디냐면 사비. 당시 사비니까 지금의 부여입니다. 백제는 사비시대. 부여. 자, 적절한 걸 찾아보면 성왕이 이쪽으로 천도했습니다. 맞죠? 장군충은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의 만주 지역에 있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은 경주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경주에다 건립한 겁니다. 자, 궁예가 국호를 바꾸고 도읍을 옮긴 배경을 알아본다. 궁예가 처음에 도읍은 어디였냐면 송악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어느 지역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김윤우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곳은 어디냐? 처인성인데요.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용인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1번. 성왕이 사비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것. 이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삼국의 불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국의 불상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 딱 하나.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딱 맞죠? 백제, 아 백제 미소라고 불리는 거. 서산 마의 열의 삼존 입상이죠. 신라는 뭡니까? 아 아기와 같은 미소를 역시 띄고 있습니다. 삼존불인데요. 경주 배동 뭡니까? 석조 열의 삼존 입상이죠. 요거 대표 선수들 하나 알아두시고 통일신라는 석굴암 본존불, 그 다음에 발해는 이불 병좌상 됐죠? 여기에 고려시대 불상을 섞어서 물어보거든요. 고려시대 불상 중에 광주 충공리 철불이라든지 논산 석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시면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대표선수 하나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시대 대표적 불상이니까 경주 배동 석조 열의 삼종 입상이라고 딱 5번이 나오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1번은 발해죠. 자, 두 분의 부처님이 병좌 나란히 앉아 있는 불상입니다. 자, 2번은요, 그 유명한 고구려의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만든 제작 연대가 연가 7년입니다. 숫자로 써도 되고, 뭐 한글로 써도 됩니다. 연가 7년. 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명. 새길 명자죠. 열의 부처님께서 서 있는 모습의 불상이다 이런 얘기죠. 3번이 그 유명한 고려시대의 광주 옛날에는 충국리 철불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 이름이 좀 길게 바뀌었습니다. 하남 하사 창동 이게 철불이네요. 철조 석가 열에 앉아있죠? 좌상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4번은 고려시대 역시 불상입니다.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서있죠? 자, 고려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신라의 정통양식을 계승한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또는 마예불들 있죠. 안동 이천동 마예불이라든가 파주 용미리 마예이불 입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아주 훌륭하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적으로 고르면 금강가야가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아하, 그럼 신라 왕은 누구죠? 금강가야 정어, 금강가야 멸망, 신라의 버풍왕. 대가야 멸망, 신라의 진흥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버풍왕 시기를 찾으시면 돼요. 멸망한 거 532년인데 532년 금강가야 멸망 외우지 않으셔도 버풍왕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대가야 멸망 전이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자, 우상국을 정벌한 것이 지증왕이기 때문에 대가야 멸망이 진흥왕이죠. 562년. 그러면 해당 사항이 버풍왕이면 지증, 버풍, 진흥이니까 정답 2번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수대첩은 612년이죠. 612년. 안시성 전투 645년. 삼국 통일 완성 676년. 연도까지 다 줬어요. 그 연도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왕의 순서만 맞추시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참고로 나제 동맹은 신라 왕은 눌지마리칸이고 눌지왕이고 백제왕은 비유왕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이 유물은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밑에 안 나왔고요. 경주 계림노의 복음인데 이게 무슨 에메랄드 같은 거, 사파이어 같은 거 이런 보석류들이 박혀있는 이게 서역의 검을 만드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슬람과 서역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준다. 자, 그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 서역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삼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외에 전파한 내용만 주목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서역 지방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는 우리 괴릉에 있는 뭐 무인상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통신사의 문화교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이거는 조선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더군다나 통신사의 활발한 교류, 조선 후기 쪽에 집중이 되니까 그쪽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고려시대 얘기는 아니겠죠. 고려와 송의 교육품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이제 국제무역항은 예성강. 물론 이슬람하고도 교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본 유물들은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제문의 일본 전파 사례. 역시 이런 사실이 있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자료랑은 관계가 없다. 자, 계시와 후시무역도 역시 조선시대인데요. 이건 조선 후기에 계시무역, 공무역과 후시무역, 사무역이 발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오늘 알아볼 인물은 누구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승려입니다. 그래서 기행문을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갔다 온 승려. 내가 갈 왕자를 쓰고 왕호, 천축국, 인도와 중앙아시아 쪽을 천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축국을 5개 정도의 나라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쓴 거죠. 이 스님은 누구냐면 해초입니다. 맞죠? 자, 인물에 대해서 그러면 옳은 것은 뭐냐? 답은 왕호 천축국전밖에 없습니다. 신문화쟁론은 누가 썼냐? 이거는 원효대사가 썼죠. 교강겸손은 고려시대의 의천이라는 승려입니다. 자, 화엄일승 법궤도는 통일신라의 의상이 있었고요. 정혜상수와 도노점수는 고려 역시 무신직공기에 수원사결사를 만들었던 진울이 강조한 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은 무엇인가? 명주의 순식이, 원래 이 사람이 김순식이에요. 자, 무리를 끌고 조야로 오니 왕시성을 내려주고, 왕시성을 내려주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 성을 내려준다. 아, 사성 정책? 그럼 태조 왕건인데요. 김순식이 왕순신이 됩니다. 왕순식이 됩니다. 자, 광경에게도 왕시의 성을 내려주고 대승으로 삼았다.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을 이끌고 항복하자 성명을 하사여 왕계라고 역시 사성을 하고 있네요. 아하, 그러면 호족들을 이제 융합하고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저항운동을 하던 바로 발해 왕자, 세자 대광현이 무리를 이끌고 투항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명실상부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게 만세계에 다 공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해 왕자 대광현이 온 거는 고려 태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고려 태조를 찾으시면 돼요. 고려 태조의 업적이 무엇인가?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입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았죠. 관악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두었다? 고려 예종입니다. 관악진흥책 하면
숙종 때 서적폭, 예종 때 칠제와 양영고, 청연각, 보문각 설치.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맞죠? 신도를 등용해서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한 것은 반원정책을 펼치던 국민왕입니다.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왕은 광종이죠. 자,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정답입니다. 호족들을 융합하고 그다음에 견제하게 해서 자 대호족들에게 예를 들자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우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는 거고 부호장 이하의 임명권, 향리의 임명권을 갖습니다.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제들을 서울에 와서 살도록 해서 인질처럼 잡아두는 거죠. 그죠? 사역을 시키고 그럼 사신관 기인 제도 전부 다 태조의 정책입니다. 11번입니다. 밑줄 근 그의 업적은 옳은 것은 무엇이냐? 거란 이진충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는 말갈의 걸사비와 함께 각각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달아났다. 게르부의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운거하여 성을 쌓고 살았다. 아하, 벌써 감이 옵니다. 그가 굳세고 용맹스러우며 병사를 잘 운용하여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 나머지 무리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거란의 이진충의 반란에 틈을 타서 지금 동모산에 나라를 세운 사람. 동모산이라는 지명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갈을 기반으로 해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발해고요. 발해 지금 세운 사람,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조영. 대조영. 바로 고왕입니다. 자, 그러면 발해를 건국한 게 맞고요. 상경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문왕이죠. 문왕은 자, 중경에서 상경을 거쳐서 다시 동경으로. 원래 동모산이었는데 중경, 상경, 동경으로 계속 옮깁니다. 삼성육부의 중앙제도를 마련한 것도 역시 문왕입니다. 당과 교류를 하거든요. 5경 15부 62조의 지방제도가 완비된 것은 최대 영역을 확보했었던 선왕 때 일입니다. 해동 성국 장문유를 보내서 당과 싸운 것은 누굽니까? 이대왕 무왕입니다. 이때 신라가 발해 국경을 침략하고 그렇죠. 당의 요청으로. 자 그런 관계를 아시면 대조영에 관해서 1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위인은 누구냐? 여진을 정벌 했대요. 별무반을 이끌고. 별무반이라고 하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어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부대인데 고려 숙종이 만들었고 그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구성을 축조했으면 바로 여기 나오는 윤관이라는 인물이죠. 윤관. 자, 이건 윤관이에요. 그러면. 자, 윤관의 활동을 찾아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한 것은 물론 여진을 정벌한 건 맞는데요. 시기가 전혀 다르죠. 조선세종 때 최윤덕과 김종서입니다. 자,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서인데요. 이건 여진의 문제가 아니라 거란의 침략대입니다. 1차 침략대. 동북구성 축조가 답이 되겠고요. 쓰시마 섬을 토벌한 사람은 되게 많은데요. 일단 고려 말에 창왕인데요. 창왕 때 박이라는 사람이 토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것이 조선 세종 때 이종무가 쓰시마를 정벌한 적이 있죠. 자, 쌍성 총감부를 수복한 것은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있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대장군 인후와 장군 고천백이 원의 사신 탑납과 함께 원에서 돌아왔다. 탐납이 도착하자 옹진 등 여러 현에서 점심을 대접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탐납에게 말하기를 우리 고을 사람들이 대부분 응방에 예속되어 있으니 응방은 매응자죠. 매를 잡아다 몽골에 보내는 그 기구가 바로 응방이고요. 뭐 이 몽골이 설치했던 응방은 아주 대표적인 수탈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가난한 백성들로 어떻게 공옥을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거는 몽골, 즉 원제국의 수탈기구입니다. 그죠? 몽골 제국이 원으로 바꾸잖아요. 자, 그러면 원 간섭기의 상황이에요. 원 간섭기,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로 옳은 것은 원 간섭기.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을 제안한 것은 이건 신라의 골품제, 그렇죠? 광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려 전기의 광종입니다.
자,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건립했다.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인데요. 일단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기관이자 사당입니다. 사우는 이제 사당의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양반들의 지위가 향촌사회에서 점점 하락하니까 그들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단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집안에 조금이라도 뭐 글을 남겼거나 뭐 문집을 남겼거나 이름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문중 단위로 서원과 사우를 만드는 것이 조선 후기의 향촌 양반들의 지위 유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한정에서 문중 단위로 서원과 또는 뭐 예를 들어 사우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조선 후기 사회상에서. 자, 인재 등용을 위해 독소삼문가를 실시한 것은 통일신라 하대의 원성왕 때입니다. 그래서 변발을 하는 것과 호복, 몽골식 복장을 입는 것, 그게 유행한 것이 원간섭계 상황이죠. 정답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자겸의 권세와 총애가 나날이 커지니 남의 토지를 강탈하고 종두를 풀어 백성들의 수레와 말을 빼앗았다. 자, 이자겸의 권력 농단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정중부가 뭐 큰 성난 목소리로 할례에게 따지기를 이소홍이 비록 무인이긴 하나 벼슬이 산품인데 어찌 이처럼 심하게 모욕을 하는가. 이 당시에 이소홍이라는 상장군이 수바키라 그러죠. 수바키라는 격투기를 하다가 경기를 이제 포기한 겁니다. 그때 구경하던 문신, 그것도 하급이죠. 이소홍보다 풍계가 낮은 할례라는 사람이 이소홍의 뺨을 때려서 섬돌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본 많은 왕과 문신들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이때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팍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현원 이곳에서 무신 정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결국 난을 일으켜서 몰락하는 것이 1126년 이자겸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중부 등이 무신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맞죠? 그 무신 정변과 이자겸의 권력 장악.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일들 중에서는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또는 묘청의 성천도 운동이라든지 자, 이런 일들이 들어가면 되죠. 맞죠? 그럼 사실 옳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묘청의 소경에서 난을 일으킨 거 답이 나왔네요. 홍경래 난은 1811년 조선 순조 때입니다. 광종은 고려 전기죠. 노비안건법 956년에 했던 거고요. 최익현이 의병장으로 활약한 것은 이분은 을사의병이에요. 여러분, 을사의병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한 거니까 너무 뒤에 있습니다.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뭐가 되죠? 조선 후기에 역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정답 1번으로. 어차피 이거 물어볼 겁니다. 15번입니다. 다음 화폐를 처음 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지금 보시는 유물은 은병입니다. 은병 벌써 딱 떴어요. 은병 굉장히 고액화폐죠. 은 한 근으로 만들었고 포 100필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이처럼 작게 제한, 이건 소은병이죠. 고려 후기에 나온 소은병. 자, 어쨌든 소은병, 은병. 그죠? 소은병, 은병. 요걸 보죠. 요 그림만 보고 우리가 은병인지 소은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은병이든 고려 후기에 나오는 소은병이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 발행한 국가는 고려고요. 왕은 숙종입니다. 숙종. 그럼 고려. 자, 고려의 한정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거 맞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것은 역시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이 민영화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설점 수세제라 그래서 호조에서 설점, 즉 광산 개발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민간에게 그걸 맡긴 다음에 별장을 보내서 채굴을 감독하게 했고 세금 거두게 했는데 나중에 그냥 수령에게 그것을 맡기고요.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상업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광산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인 덕대를 고용하는 그런 분업의 토대를 둔 협업의 형태로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조선 후기가. 자, 공인도 역시 조선 후기죠. 대동법 실시 이후에 관수품을 구하러 다니는 어용상인이 대동법 이후에 나오는 상인이 공인입니다. 자, 담배, 면화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된 것도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전부 다 17세기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들어오는 작물 중에 담배, 고추 맞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면화는 그 전부터 재배가 됐죠. 근데 모든 상업이 판매를 위한 상품 그런
작물의 재배로 바뀌는 시기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포가 개항되었다. 삼포 개항은 조선 세종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직지라고 써 있는데요. 한자에. 그거 못 읽어도 됩니다. 여기 주고 있죠? 직지심 채우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 본입니다. 맞죠?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어요. 우왕때가 되겠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돼 있고, 보관이 돼 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자소에서 인쇄했다. 주자소라는 기구 자체가요, 인쇄기구인데, 이거는 조선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개미자를 만들죠. 신미양요 때 약탈당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병인양요 때 약탈당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침략 때 약탈당한 것은 의궤들이고요. 지금 직지심체 요절은 이거는 프랑스 외교관이 구입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뭐 약탈문화재가 아니란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죠.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간행되었다? 직지심체 요절은 의천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속장경 내지는 원래 이름은 이제 교장인데요. 교장을 발행한 게, 간행한 게 의천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이다. 이게 맞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뭐가 되죠? 기록상으로는 상정고금 예문인데 남아있는 걸로는, 현존하는 걸로는 직지입니다. 자,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제조대장경, 즉 팔만 대장경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지하철로 떠나는 조선시대 궁궐 탐방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복궁, 안국, 해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경복궁의 이궁으로 만들어졌고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광해군 때 중건했고 이후에 정궁 역할을 했다. 도남문 등이 주요 건물이다. 궁궐의 후원, 이 궁궐의 후원은 조선의 정원 조경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이제 비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창덕궁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경복궁이 조선의 원래 메인 궁궐, 즉 법궁입니다. 그런데 경복궁이 법궁일 때 그 이궁, 그 두 번째, 뭐 쉽게 말하면 세컨드 궁궐이라고 볼 수 있는, 자, 두 번째 궁궐이 창덕궁이었었어요. 근데 경복궁, 창덕궁 모두 임진왜란 때 불에 탑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중건하지 않았지만 창덕궁을 중건을 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이 정궁, 즉 법궁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궁이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뭐 우리가 경희궁이라고 부르는 그런 궁궐이 또 이궁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창덕궁이 조선 후기에 정궁의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창덕궁의 도남은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특히 궁궐 후원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창덕궁의 비원입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창덕궁.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운영궁은 이제 대원군의 집이었고요. 덕수궁은 이제 원래는 경운궁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덕수궁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서울에 임진왜란 때 피난 갔다 서울에 돌아왔을 때 원래 궁이 아니었는데 월산대군의 집을 개축해서 궁으로 한 거고요. 경희궁은 이제 광해군이 지은 거죠. 원래는 이제 경덕궁이었는데 나중에 경희궁이 됩니다. 창경궁은 원래 세종이 지었던 궁궐이 있어요. 근데 그 궁궐을 좀 보완을 해서 성종 때 창경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덕궁은 태종이 만든 거죠. 임진왜란의 불에 탔다가 광해군이 중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 인물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압구정이라는 호가 바로 한명회의 호예요. 한명회. 그리고 한명회가 도운 건 누구냐면 세조입니다. 세조. 그렇죠? 그래서 압구정이 한명회의 호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세조의 업적이니까 정방을 폐지했다. 이건 갑자기 고려시대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고려에 예를 들자면 공민왕 등인데요. 공민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충선왕도 있었고 정방이라는 기구 자체가 인사기구인데 원래 최후가 만들었고 설치와 폐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이제 창왕 때 없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공민왕의 개혁정치 과정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집현전을 설립한 것은 조선의 세종이었죠. 직전법이 답이 되겠네요. 과전법에서 원래 전현직 관리에게 주둔 건데 그리고 뭐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에서 세습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걸로 하고 수신전, 휴량전 등을 없앤 것이 세조의 직전법입니다. 자,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충원이 처음 설치해요. 고려시대 무신정권입니다. 무신정권식의 일이고요.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고종 때 만들어진 법전이죠. 원래 정조가 대전 통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영조가 속대전이고 원래가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의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전 회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다는 것은 조선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사례 조사학입니다. 자, 세종 때 집중될 겁니다. 그러면 해시계인 안구일구 세종이 만들었죠. 자경루 만들었죠. 물시계. 자, 무엇을 조사하고 있다. 그럼 세종 때 내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치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전 좋아요. 그 다음에 농사직설 맞죠. 실제 농부들의 경험을 토대로 쓴 거고요. 칠정산 내편 외편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거중기, 이거 정약용이거든요.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쓴 거니까 조선 정조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신기전이라고 여러분 로켓포처럼 나가는 그 화살 아시죠? 불 막 퍽 화약 달고 떨어지면 폭발합니다. 그리고 화차에다 놓고 장착해서 쏘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밑줄 그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뭐가 벌써 떠오르죠? 가장 동쪽이면. 지조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정벌한 이후에 우리 영토에 속했다. 울릉도 옆에 있는 거 뭡니까? 독도, 독도. 세종실록 지리지에 무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러일전쟁 때 1905년 2월에 일본이 자국 영토로 강제로 편입하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우기고 있는데 독도입니다. 자, 그럼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침략하였다. 방화동이에요. 방화동. 자, 배중선의 삼별초가 저항의 근거지로 삼았던 것은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여기까지는 배중선이고요. 배중선이 이제 전사하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갔을 때는 김통정입니다. 김통정. 러시아가 탄을 사놓기 위한 저탄소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한 것은 부산의 절영도예요. 이걸 독립협회가 열심히 막아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게 무단으로 점령했다. 남해안에 있는 뭐죠? 거문도고. 거문도 사건은 1885년부터 2년간입니다. 자, 일본이 자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좀 더 독도와 울릉도 근처에서 알짱알짱 되니까 자꾸 출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종께서 원래 조선 정부가 전개에는 이른바 세환 정책이라 그래서 울릉도를 좀 비우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아주 그리고 나서 좀 관리들이 가서 관리하고 좀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사는 것을 좀 돌아보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여기 많이 와서 막 벌목을 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1880년대 고종께서 안 되겠다. 울릉도 개척령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본이 거기서 출몰을 하니까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제 41호를 만포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군수를 보내죠. 그리고 울릉 전도와 죽도와 석도, 즉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은근히 영토 수호에 관해서 독도 또는 뭐 예를 들어 우리 연해주 거기에 이제 해삼이 통상 사무를 설치하고 간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 우리 토문강의 해석 문제로 청나라와 부딪히고 있는데 거기서 양보 안 합니다. 1903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보내고 함경도로 편입하는 거예요. 고종께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전투로 오른 것은 자 시속의 세장수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 전투에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전투는 왜군의 호남 진출을 좌절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촉성루라는 그 지명이 나오고요. 그 장소가 나오죠. 촉성루의 누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논계가 순조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논계. 논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몽인의 어우야삼이라는 그 야산대요. 거기에 이제 논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장을 끌어안고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투신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 전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왜냐? 1차 진주성 전투는 우리가 진주목사 김시민의 활약으로 격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두 번째, 왜군이 당시에 두 번째로 진주성을 쳐들어오는데 이때 진주성이 함락이 돼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는데 그때 외장이 잔치를 벌일 때 외장을 끌어안고
몸을 던졌다고 하는 농계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진주성 전투를 찾으시면 되고, 시기적으로는 이게 언제냐면 그 해가 우리가 휴전 협상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1592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1593년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행주 대첩이 일어나고 이제 국왕이 다시 서울로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시기거든요. 그때 명군과 왜군 사이에서 휴전 협상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2차 진주성 전투가 1593년 6월경에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도 논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의병장 김천일 장군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충주 전투는 이제 임진왜란 중에 신립 장군이 전투를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뚫리면서 서울이 위험하게 되죠.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입니다. 자, 처인성 전투는 이제 김윤우 몽골의 침략 때 고려 시대. 자, 동래성 전투는 이제 임진왜란이 맞는데요. 초기에 1592년 4월에 동래성과 그다음 부산진 등이 점령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계 이야기는 진주성 전투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1차면 목사 김시민, 2차면 농계나 의병장 김천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2번 밑줄 긋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하 박납의 패단이 극심하여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납이라는 게 뭐죠? 공납을 현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상인들이 대납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박납인데요. 박납의 패단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치고 싶어도 못 바칩니다. 박납업자들이 중앙의 서리들과 다 결탁이 돼서 이미 물품은 다 수납을 하고 말하자면 대금만 요구하는 건데요. 그 대금이 박납의 수수료보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물품값보다 더 넘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제 박납의 패단이죠. 그렇다면 이걸 없애려면 여러 가지 수십 수백 종류의 이 곡물을 쌀로 통일하면 된다. 그러면 박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미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가 뭐 유성룡도 얘기했었고 율곡 이의도 얘기했었고 안 되다가 광해군이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납 물품을 쌀로 통일하되 쌀이 안 맞으면, 쌀이 안 되면 동전이나 포목으로도 거둘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동물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대동법인데요. 그리고 그때 기준이 가오에서 토지의 면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토지 1결당 쌀로 낼 때 12두입니다.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의 부담이 엄청 줄어들고요. 지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것은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영조가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니까 부족분을 지주들에게 결작 2두씩을 부과한 겁니다. 자, 관청에다 조세를 거두어서 관리에게 지급한 건 이거랑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직전법 실시로 관리들의 수탈이 많아지니까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서 수족권자인 관리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관수강급제로 성종이 실시한 겁니다. 자, 어장세, 선박세 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한 것도 역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은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이다 보니까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작, 어장세, 선박세, 선무, 군간포 등으로 해결하는 거죠. 자, 풍흉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부과한 것은 세종의 공법입니다. 즉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을 말하는 거죠. 풍흉, 토지의 비옥도, 전분육등이죠. 아하, 그러면 부가기준이 가오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주들은 반발하고 가난한 백성은 좋아하겠죠. 정답 5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모자란, 국가가 필요한 공납물품은 공인을 고용해서 사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의 활동 때문에 조선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23번입니다. 가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자, 세검정은 칼을 씻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조반정 이후에 칼을 씻었다 그래서 세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조반정이니까, 그렇죠? 인조반정이니까 광해군과 인조 사이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병자호란 전이 돼야 되겠죠? 선조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인조 때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아, 세검정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그래서 나왔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현종 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자, 기해년에 있었던 기해 예송에서 서인은 당시에 자의대비가 당시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했을 때 서인은 1년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인은 왕릉에 대한 예로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어쨌든 이게 채택이 됩니다.
자, 2차 예송은 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효종의 왕비가 죽었죠. 그래서 자희대비, 시어머니인 자희대비가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 역시 서인은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만 입으면 된다. 근데 남인은 무슨 말이냐? 왕비에 대한 예로서 자희대비가 1년을 입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걸 보시면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 건 맞아요. 예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것도 맞아요. 효종 사후, 효종 비사후에 일어났어요. 1차와 2차가. 자희대비, 그 시어머니 또는 효종에게는 어머니뻘인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인조의 계비거든요. 상복 입는 기간, 복상 기간이 문제가 된 것도 맞죠. 그런데 조의제문은요. 연산군 때 일어났던 무호사와의 원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이달의 인물입니다. 1778년 이래 4차례 북경을 방문한 실학자입니다. 북경 강문에 돌아와서서는 북학의에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통영되었다. 이거는요, 이 정도 정보면 박제가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고요. 특히 우물 비유를 통해서 소비의 어떤 촉진, 이걸 강조한 실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을 규장각 사검서라고 하잖아요. 규장각이라는 정조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에 서울 출신이 진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답은 2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성호 이익은 중농학파 실학자입니다. 성호 사설이라든지 과구록 등에서 특히 과구록에서 한전제를 주장하고요. 나라를 갈가 먹는 육조를 주장합니다. 박지원, 연안 박지원이죠. 열하일기를 썼던. 맞죠? 중서학파 실학에 들어갑니다. 정약용은 중농학파 실학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서유표, 그 다음에 목민심서, 흠음신서, 그 다음에 뭐 전론, 탕론 등등의 책이 많습니다. 토지제도를 주장한 거로는 여전제나 정전제를 주장하게 되죠. 홍대용도 역시 중서학파 실학자인데요. 이분도 의산문답에서 지구의 자전과 무한우주론 등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임하경륜이라는 책에서는 성인 남성에게 토지 이결식 주자는 균존제도 주장을 합니다. 자, 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쉬셨다가 26번부터 제가 50번까지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6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니까 의정부는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며 육조는 할 일이 없다.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화됐네요. 원래 명칭은 변방의 방비, 그죠? 비변이죠. 변방의 방비를 담당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모든 기능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궁을 선택하는 일까지도. 맞죠? 이 기구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 왕권도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도 유명무실화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성균관은 국립교육기관이고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기구입니다. 의금부는 국왕직속의 사법기구고요.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치안을 담당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7번입니다. 조선후기 회화전인데요. 자, 조선후기 그림들은 벌써 뭐가 나올지 딱 떠오릅니다. 조선후기에 정선의 그림, 김홍도의 그림, 신윤복의 그림, 뭐 김득신의 그림,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시기의 강세왕의 그림, 그다음에 뭐 심사정, 그다음에 이게 18세기의 회화라면 19세기에는 뭐 우리 추사 김정희, 그다음에 장승업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자, 적절한 걸 찾아보시면 되죠. 고사관수도는 15세기의 그림이죠. 이건 강희안이 그린 겁니다. 자, 2번은 수월관음도 고려시대 불화입니다. 고려 후기가 되겠습니다. 수월관음도, 양류관음도 전부 다 고려 후기입니다. 자, 3번에 공민왕이 그린 그림인데요. 천산대렵도. 자, 4번에 인왕제색도가 답인데요. 이게 이제 정선의 진경산수화죠. 자, 몽유도원도는 역시 안견이 그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15세기의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회화입니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8번입니다. 국보제 55호고요. 조선 후기에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습니다. 신라 때 창건된 것을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이 건물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탑입니다. 5층이거든요. 내부 벽면에 부처의 일생을 8가지 장면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저는 보은하면요. 법주사 팔상전이 딱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런 목조탑 형식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법주사 팔상전 딱 찾으면 2번이 되겠네요. 물론 금산사 미륵전, 그다음에 쌍봉사 대웅전, 화엄사 각항전, 자 1번, 3번, 4번 전부 다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까지 해서 1, 2, 3, 4번이 조선 후기고요. 부덕산 무량수전은 고려 후기의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요, 조선 후기 건축물 중에서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다시 지었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모습이 8장면으로 그려져 있고, 목조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뭐 등등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알아보시고, 아, 이런 정보가 이렇구나라고 하나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건축물들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조선 후기의 건축물 중에 화순의 쌍봉사 대웅전도 있고, 금산사 미륵전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화엄사 각항전. 대체로 이런 목조탑 형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조선 후기의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17세기 이후에 나오죠. 29번입니다. 이 가를 건설한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문화유산을 보니까 서북 공심돈, 그다음에 팔달문, 행궁, 장안문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수원 화성이라는 걸알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사실 이 유명한 거는 장안문이나 팔달문이 워낙 유명합니다. 유명하고요. 서북 공심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벽에서 한쪽으로 쭉 뻗어져 나오는 부분을 치라고 하는데 그치 위에 이렇게 망루를 설치합니다. 망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 안팎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건데 그 망루를 한자로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서 그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비어 있으니까 공심돈이라고 합니다. 서북 공심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곽 구조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망루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팔달문, 장안문 정도 보시면 손화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정조가 만들었죠. 그럼 정조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면 됩니다. 장용영을 만듭니다. 그렇죠? 당시에 노론 벽파 세력이 전부 다 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용영을 만들었고 척카비를 전국에 만든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에요. 고종 때. 그래도 정답은 2번이 되었고요. 규장각이 개혁 추진 기구가 되겠죠. 초계문신제. 자,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유교전을 제외한 시전에 금난정권을 철폐한 것이 이른바 신의 통공 조치. 1791년이죠? 맞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교사가 설명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조선 후기에 추사체를 창안한 인물의 글씨입니다. 그는 제주도 유배 생활 중에 세안도를 그렸다. 세안도 하면 추사 김정희 아니겠어요? 제자한테 그려준 그림이죠. 그럼 추사 김정희가 일단 글도 잘 쓰죠. 명필입니다. 그래서 여균사청이라고 하는 이 현판을 썼는데 이 글, 여균사청은 푸른 대나무처럼 청렴하다. 그죠? 그런 청렴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게 추사의 글이에요. 예서체로 썼는데요. 자, 그럼 추사 김정희에 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자, 동의 보감은 허준입니다. 금속과한록을 쓰죠. 금속하게 대가였기 때문에 비문연구요. 그래서 북한산 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을 해냅니다. 자, 택리지를 쓴 사람은 이중헌입니다. 선비가 거주할 만한 곳을 정리한 거죠. 자, 십리마다 눈금을 찍어서 거리를 표시한 대동요 지도를 만든 사람은 김정호가 되겠고요. 고산자 김정호. 동사강목을 저술한 사람은 누구다? 안정복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안정복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 2번. 31번입니다. 밑줄 그은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백전. 당백전. 고종 때 왕실 권위를 세우기 위한 정책, 즉 경복궁 중건.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했습니까? 고액화폐를 찍어낸 거죠. 이 당백전 때문에 경제 질서가 엄청나게 혼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6개월 정도 발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복궁 중건과 관련되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속대전의 편찬. 이거는 영조 때 업적이고요.
삼정 이정청은 임술농민 봉기 때 안핵사 박 교수가 건의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건립이 되는 거고요. 수신령과 휴량전이 폐지된 것은 지금 뭡니까? 직전법 실시하는,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조선 세조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항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여 1904년 결성된 단체입니다. 맹렬한 시위를 전개해서 마침내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켰다. 그러면 1904년에 만들어진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는 보안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회 말고 만약에 우리 민족 자본으로 항무지 개척을 하려고 만든 회사가 뭐냐? 그러면 농광회사가 될 겁니다. 이 단체,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물었기 때문에 보안회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고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로서 군사적 실력 양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실력 양성, 교육의 실력 양성 등등을 추진하던 기구고요.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됐습니다. 근후에는 일제강점기죠. 신간의 자매단체로 만들어진 여성계열의 민족유일당입니다. 송죽회라고 하는 단체는요, 1910년대 비밀결사, 국내 비밀결사 중에 하나고요.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진 역시 뭡니까? 지식인, 일반 시민들 등등이 결합해서 민권신장이라든가 또는 뭐 자주국권운동이라든가 또 외세 이권침탈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간 파천 이후에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정답은 보안회가 되겠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애국계몽운동단체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안회, 그다음에 1905년에 만들어진 헌정연구회, 1906년에 만들어진 대한자강회,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 이 네 개의 애국계몽운동단체를 정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3인 필지라는 세계 지리서를 한글로 저술했습니다. 이분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왔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과 굉장히 인연이 깊어서 고종을 위해서 또는 당시의 대한제국, 그 조선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을사늑약 그 당시에도요, 미국까지 가서 고종의 특사로 가죠. 그 다음 헤이그 특사 파견에도 관여하고요. 미국인이지만 당시의 대한제국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호머 헐버트죠. 자, 그럼 헐버트에 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한 것은 일본의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라는 사람이 한 거고요. 자,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은 영국인 베델입니다. 자, 유경공원 교사로 왔습니다. 헐버트, 길모어 등이고요. 광해원의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북장로교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이었죠. 갑신정변 이후에 설치한 거고요. 이화학탕은 이제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든 겁니다. 이게 1886년인데요. 그 전에 85년에 우리 아펜젤러에 의해서 뭐가 배제학당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 경신학교를 만든다든지 서양 선교사들이 많은 사립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헐버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34번입니다. 밑줄근 이 지역을 지도해서 이렇게 찾은 것은 자 고국을 떠나 힘들게 살면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았던 동포들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주 시작과 나왔네요.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 사진결혼이죠. 여기에 이주에서 간 한국인 노동자들이 나이를 먹고 결혼을 못하니까 조선의 처녀들에게 자기 사진을 보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는 좀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 이역만리 하와이에 배를 타고 갔죠. 네, 아직 나와 있는 사람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줄 알고 인사를 공손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나이차도 엄청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이역만리에서 말도 안 통한 거에서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조선인 처녀들의 애환이 이 사진결혼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박용만이 나중에 1914년인데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와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와이 뭐 지도에서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 답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35번입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수륙무역 장정, 중국의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정합니다. 자, 중국 상인이 조선왕국에서 만일 개별적인 고소를 제기할 때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서 심의하게 한다. 뭐 치외법권 내용이네요. 자,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뭘 처리한다 등등입니다. 수륙무역장정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겠고요. 1882년 8월입니다. 이건 뭐 때문에 체결되냐? 임오군란 이후에 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병인 양녀는 프랑스가 강화도를 쳐들어온 건데 1866년이고요.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 직전입니다. 통리기무화문은 정부가 개화정책 추진하느라고 만든 거고요. 갑신정변이 84년에 일어납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이었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조청은 상민수령무역 장정,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과 조일소조 속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36번입니다. 밑줄 군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정권 대신 민영익과 보빙을 목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883년에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죠. 미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신사로 1차 1876년, 2차 80년, 그리고 81년에 일본의 조사시찰단이 가고요. 또 81년 같은 해 청해 영선사가 가고 1882년에 3차 수신사가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빙사가 가는 이유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의 답례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나라의 정체도가 어떤가 물어봤더니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뭐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절단 보빙사니까 연행사는 청나라에 가는 거고요. 이거는 조선이 청에 보내는 거죠. 조선 책략을 처음 국내에 소개한 것은 일본에 갔던 2차 수신사 김홍집입니다. 자, 미국 공사가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에 부임하니까 답례사절로 간 거죠.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교류 역할을 할 리가 없는 게 미국에 보냈다. 미국에. 일본에 보낸 것은 조사시찰단 같은 또는 수신사 같은 기구. 이거는 아마 조선 후기의 통신사 얘기에서 가장 적합하겠죠. 기기국을 견학하여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운 것은 청나라에서 이제 유학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기기창을 만들었던 영선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이 의거는 뭐냐? 이 기사는 세 명의 신사가 장인환과 전명운의 재판을 돕기 위해 신문사에 성금을 기탁한 내용입니다. 장인환, 전명운은요,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날 의결을 시행했습니다. 이 의거는 뭐냐? 바로 스티븐스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을 살해한 거죠. 스티븐스 살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거의 내용은 바로 여기 나오죠. 친일인들 스티븐스를 사살한 것이다. 스티븐스와 메가타가 1차 한일협약 이후에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으로 왔고요. 재정 고문 메가타가 왔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명운 장인환 의사가 미국에서 살해한 거죠. 자,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자, 이거는 1932년에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또 히로부미 초대 통감을 죽인 것은 안중근 의거가 되겠습니다. 하얼빈이죠. 자,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힌 분은 누구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분이고요. 동양 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자, 이거는 뭐 의열단의 나석주 의사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국권피탈 전의 의거 중에서 이런 전명운 장인환, 또는 이재명 의거, 그 다음에 또 요 안중근 의거 같은 게 국권피탈 전에 바로 을사늑약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뭐 나철과 오기호의 오저감살단, 자신회라는 단체인데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38번입니다. 자, 대한제국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서양식 군함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양무호를 이제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근대식 군함인데 화물선을 좀 개조한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뭐 훈련선으로 쓰였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대한제국의 개혁, 즉 광무개혁에 관한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균역법은 영조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기군을 창설한 것도 역시 1880년대 개화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럼 광무개혁의 기본 정신이 구본신참, 옛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양전을 실시해서 지계를 발급한 거죠.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문서입니다. 그래서 양지함은 만들고 지계함은 만들고 정답 리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80년대 개화정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통리기무화문과 별규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39번입니다. 밑줄근 기업과 같은 일제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소설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온다는 거죠. 선생님, 교우, 그다음에 공무원 등이 당시에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무단통치라고 얘기해요. 10년대. 맞죠? 이런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요. 29년에 있었고. 제가 공출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인적자원 수탈.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연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민족말살 통치 시기. 맞죠? 민족말살 통치 시기 중에서도 중일전쟁 이후라 그랬죠.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 총동원령이 반포되는 그 시기에 이런 공출제, 그 다음에 정신대 근로령, 정신근로령, 그 다음에 뭐 징병제, 학도지원병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헌병경찰 제도가 1910년대 상황이 되었고요. 경성제국대학은 우리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킨 거죠. 1924년에 일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자, 이재유라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얘기고요. 이분이 지금 뭐 사회주의자예요. 보니까 경성트로이카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25년에 이재유 같은 이런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인물들, 즉 사회주의 인물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치안유지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문화통치한다고 했으면서 사회주의 단체나 국채부정단체를 잡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3번입니다. 신문지법은 1907년에 만든 거고요. 국가보안법은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만든 법이죠. 토지조사령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을 위해 토지조사령이 12년에 반포가 되고요. 국가총동원법은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반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4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판부이쩌우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이죠.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술하고 청나라의 량치차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현채나 주시경 등이 번역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개몽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인정기를 편찬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외국의 흥망사, 그러니까 잘된 나라 역사 또는 안된 나라 역사를 이제 서술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불렀거든요. 베트남이 멸망하는 과정, 즉 월남 망국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어떤 감동을 주고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월남 망국사를 그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5번이고요. 혈의누라고 하는 것은 이인직이 쓴 최초의 신소설입니다. 1906년에 만세보에 연재된 것이죠. 지복유설은 조선 후기, 그렇죠? 이수광이 쓴 백과사전의 효시입니다. 금수회의록도 역시 신소설입니다. 1908년에 안국선이 쓴 거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내용이 좀 있어서 신소설이 대개는 보면 너무나 사회 진화론에 찌들어 있어요. 일제 침략을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수회의록은 그래도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금서로 지정이 돼서 압수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연려실기술은요. 조선 후기 이긍익이 쓴 역사서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인데요. 자, 민족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 토산품의 애용, 자작운동 등을 하고,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요,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이 만드는, 우리 민족기업이 만드는 물건만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는 증가하거든요. 가격이 오릅니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가들의 이익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이 나오고, 또 뭐라고 항변하냐면 어차피 우리 토산품은 우리 민족 보통 서민들은 토산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 외래품을 쓰는 것은 자본가들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그런 구호를 내겁니다. 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이고요.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확산이 되는데 배경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거라고 하는 소문과 그다음에 회사령 철폐로 일본 기업들이 급증을 한 것이 배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조선물산장려회가 주도한 겁니다. 의열단은 1919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의열단 결성과 물산장려운동 20년대부터 벌어지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김광재, 서상돈 등이 제창을 한 것은 1907년부터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아하, 무호독립선언이라. 무호독립선언은 1918년 만주에서 민족대표 39인이 발표한 건데 전혀 관계없고요. 기회주의의 배격을 강령으로 삼았다. 자, 기회주의의 배격, 정치경제적 각성, 촉구, 민족의 단결. 이 3대 강령을 내걸었던 것은 신간회가 되겠죠. 신간회 3대 강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죠. 43번입니다.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으로 오른 것은? 자, 조선사회경제사 또는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이런 걸 쓰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사가 고대 노예제 사회와 중대 봉건제 사회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그래서 식민사회의 정체성론을 반박한 거죠. 일본이 그럽니다. 식민사회에서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고대 사회의 단계까지만 발전했고 중세가 없다. 중세가 없으니 근대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일본의 역사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에 부합하지만 너희들은 통일신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수준이나 시간만 지나갔지 동일하다.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도 중세가 있고 근대사회 태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체성론을 바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경제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훈 선생입니다. 백남훈.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국어학자 주시경, 그 다음에 나홍규는 1926년에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든 분이죠. 박은식, 신채원은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백남훈, 사회경제사학의 백남훈을 찾으시면 됩니다. 백남훈은 현대사회에서 활동도 좀 봐주시면 돼요. 해방 이후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것도 봐주시면 좋은데요.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그 글에서 바로 연합성 신민주주의도 주장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44번.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일제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장준하의 돌베개 나오죠. 장준하 선생이 광복군 출신이고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 뭐 광복이 그 전에 일제가 항복해서 못 오지만 그래서 이분이 학병으로 이제 징발이 되었다가 탈출해서 지금 한국 광복군에 나중에 참여하려고 엄청난 길을 걸어서 이제 충칭으로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일본은 중일전쟁을 진화사변이라고 말했다가 37년에 중일전쟁이고요. 그러면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이분이 학도지원병으로 끌려간 거거든요. 학병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겠고요. 회사령을 제정한 것은 1910년입니다. 맞죠? 조선태형령도 12년입니다. 1차 조선교육령 11년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을 20년부터 시작을 하죠. 시기적으로 전부 다 무단통치 시기거나 또는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 학도지원병 43년에 징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임시정부가 참고로 충칭에 들어간 것이 1940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자, 45번입니다. 가나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한국 독립당이 만든 부대가 뭐냐면요. 한국 독립군이죠. 지청천.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의 부대는 뭐냐면 조선혁명군입니다. 양세봉. 그렇죠? 그래서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하고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한중연합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진 것이요. 1930년입니다.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진 것이 1929년이에요. 삼부통합운동으로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 자체가 21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조선혁명선언은 23년에 나왔는데 의열단 선언문입니다. 안 돼요. 우금시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죠. 안 되죠. 삼안부의 신흥무원학교 설립했다. 이것도 신민회가 설립한 건데요. 신민회가. 그래서 신흥강습소 11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무관학교가 되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전개가 답이 되고요. 전투로 물어본다면 이쪽이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 사도하자 전투. 이쪽이 영릉과 흥경성, 신계령, 통화현 전투가 될 겁니다. 30년대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만주사변 이후니까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는 것.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나 인천 상륙 작전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했다가 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이의 일들로 한번 골라볼게요. 아마 날짜까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농지개혁법의 제정. 자, 기억은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겠죠. 자, 금융실명제는요, 1993년이니까 김영삼 정부 안 됩니다. 반민법이요, 1948년 9월에 제정이 됩니다. 해당되겠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정부 수립 전이죠? 46년 3월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답이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맞죠? 47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외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정부가 내각책임제헌법을 공포했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헌법이 공포된 경우는요. 이제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허정과도내각이 3차 헌법 개정을 해서 내각책임제헌법을 공포하고 그래서 총선을 실시해서 장면내각이 탄생하는 그 시기예요. 그러면 자, 이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으니까 4.19 혁명 이후에 허정, 과도, 내각이 3차 헌법 개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제 4.19 혁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장면내각이 탄생을 했으니까 장면내각 시기의 일들이 되겠죠. 50 총선거는 1948년에 있었던 최초의 선거라서 안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 전이죠. 자, 그러면 장면이 국무총리에 인준되었대. 왜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그래서, 일단 대통령은 실권이 없지만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무총리 장면을 인준했습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죠. 자업자기원회는 우리가 정부 수립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신탁통치 반대운동도 역시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의 일이니까 정부 수립 전이에요. 둘 다 정부 수립 전이라서 안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이곳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명동 성당입니다. 76년에 제야 인사들이 여기서 3.1 민주 구국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이 시기가 76년이면 유신 시대예요. 유신 정권. 자, 그럼 유신 정권, 유신 헌법에 대해서 찾으면 되니까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1948년 우리 7월에 만들어진 그 처음에 제헌 헌법이고요.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것은 9차 개헌입니다. 이것은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고요.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발췌개헌 당시에도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3차 개헌 당시에 4.19 이후에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제로 하고 내각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긴급조치권은 일단 답이 됩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규정했다. 직선제는 이제 1차 발췌개헌하고 5차 개헌, 그 다음에 9차 개헌. 이게 전부 다 직선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발췌 개헌, 그 다음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5.16 이후에 5차 개헌, 6월 항쟁 이후에 9차 개헌이 전부 다 직선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9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시민군 형성이 나왔습니다. 공수부대가 지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죠.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요.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4 호언 조치에 저항한 것은요. 1987년 4월 13일 날 정부가 전두환 정부가 호언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6월 항쟁이고요. 자, 3.15 부정선거의 한광은 4.19 혁명으로서 4.19 혁명은 1960년에 있었죠. 박종철, 이한열 희생은 역시 6월 항쟁입니다. 87년에 1월에 박종철 사건이 있었고 6월에 이한열 사건이 있었죠. 자, 굴욕적 한일회담의 중단을 요구한 것은요. 1964년에 6.3 시위, 6.3 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압하고 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5월 17일 날 그러니까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년 5월에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이제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 풍속에 먹는 음식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고요. 귀신의 기운이 강해진 데에서 귀신을 쫓는 음식을 나눠 먹고 부적쓰기 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명절이라 그래요. 이 세시 풍속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세시 풍속은 동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에 먹는 음식은 뭐냐? 그러면 이제 팥죽을 먹어야 돼요. 팥죽을 먹어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귀신을 쫓는 거고. 송편은 추석에 먹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화전과 그 다음에 5번 탕평채. 영조가 뭐 탕평정책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음식인데, 탕평채와 화전을 삼진날에 먹어요. 삼진날은 이제 음력 3월 3일이죠. 그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선노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10월 이후에, 음력 10월 이후에 날씨가 이제 추워질 때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동지에 팥죽을 먹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자, 여러분 50번까지 우리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38회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답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저는 39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